네 개의 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테이프의 안면입니다. 전병욱 목사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강점으로 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안 읽습니다. 안 읽는데 사사기를 좀 괜찮은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장을 넘어가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 스토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느끼는 하지만 삼손은 굉장히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 좋은 아버지 마누아가 있었고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의 스테보지라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네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뭐 예서 뭐 이런 거 태어날 때 그냥 한두 마디 쓴 것 뭐 큰자가 작은자가 큰자를 큰자가 작은자를 숨기리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천사의 스테보지라 얘기한다 그러면 한 8번 정도 되는데 완벽한 성식을 갖추고 있는 천사의 스테보지는 네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삼손이고 두 번째가 사무엘 세 번째가 세례 요한 네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을 바라보면 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에 등장하는 인물 그런 사람들만 천사의 스테보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구약인 최초의 신약인 신구약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했듯이 역사의 중심, BC와 AD를 가르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천사의 스토리지가 있었는데 삼성도 천사의 스토리지가 완벽한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크나큰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겠구나. 갈리아보다 더 큰 국적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을 쭉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런 영광스러운 얘기는 전혀 없고 삼손이 여자에게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 뒷꽃무늬 쫓아다니다가 망신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광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많은 강점과 은사, 잠재력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14장에 나온 스토리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야죠. 누구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강점이 뭡니까? 누가 뭐래도 힘입니다. 힘. 힘 주셨잖아요. 만약에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만 싸웠다 그러면 블레셋도 멸하고 현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거, 뭘 안 줬느냐? 머리를 안 줬어요, 머리를. 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애거든요. 주시지도 않은 머리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쁨 나오는 보면 알겠지만 괜히 수수께끼래요, 수수께끼. 머리도 없으면서. 그래서 망신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들이 쓰임받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불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만듭니다. 그게 이게 목적이지요. 그러나 등불은 그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등불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둘둘 감아가지고 베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써봤어요. 딱딱하지만 그래도 베개가 없으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차에 그 성경책을 베개로 쓰고 있어요. 성경책 위에다가 수건 감아가지고 베개로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건 거의 읽는 성경이 아니라 베는 성경입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베는 성경인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일체 목적은 그런 게 아니겠죠. 또 하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받침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받침대로 뭐 쓸 거 없잖아요. 그러나 등불의 일체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등불의 비사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어둠을 밝히는 것. 그런데 등불이 등불로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에 쓰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리를 공부했겠지만 자연리를 보면 일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계획이 뭐예요? 이런 것을 쉽게 대화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널 왜 만들었니? 등불을 만드는 건 알잖아요. 어둠을 비추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만드시지? 참 여기서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만들었는지 그걸 믿지 않냐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엉뚱한 인생. 삼성의 힘, 그리고 그걸 갖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뭐 미국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뭐 한국에서 속터지는 사람 많지만 미국에서 속터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왜 살아요? 부모님조차 사는 사람이 계속 살아야죠.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요 여기 왜? 목적을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왜 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과 비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기껏해도 몇몇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나이 들면 뭐 은퇴해가지고 무슨 뭐 캠핑카 몰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낚시하는 게 꿈이라고. 그게 꿈입니까? 개돼지 삶이지. 비전과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괜히 와가지고 영주권 따는데 15년 보내고 인생 그게 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1차 인생 2세 중 되면 영어도 잘하잖아요. 영어 잘하는데 왜 맨날 대화를 못 들어가요? 메인스트림에서 가야지. 거기는 영어도 못하고 체력만 강화되는 그런데 보내야죠. 왜 주류사회 들어가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참 미국에 살아야 될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뒤집어 둘 사람. 또 하나는 한국에서 좀 나가줘야 될 사람들. 두 사람에 두 사람.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냐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냐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한국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살 사람이 미국에 살아야 됩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 그 앤디 앤더슨이라는 그 병원에서도 오시고 또 그다음에 그 미국 제약에서 로시라고 아주 굉장히 통통한 살 빼는 약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도 몇 분이 이제 다 귀국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은퇴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크루즈를 하고 다니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고. 제가 볼 때 뭐 건강도 좋으신 것 같으니까 한 25년은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국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번신하라고.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 반말하는 것이 있었죠. 지금 신문을 통해가지고 40대, 50대의 어떤 마구되는 모습을 바라고 한국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반면처럼요. 얼마 전에 일본과 대만과 한국과 뉴질랜드 청년들 4개 4개 청년을 모아서 우리 한번 수련을 해봤어요. 1대를 붙여 보니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문제. 제가 그래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우리가 강점이 뭔지를 알고 강점이 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을 된다 그러면 그 10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을 할 때 북군의 장군이 그랜트, 제너럴 그랜트가 있습니다. 남군은 제너럴 리 아시죠? 이 시선을 갖고 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북쪽의 그랜트 장군이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 장군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술꾼을 장군이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장군으로 씁니까? 아무리 비난하고 참소해도 링컨 부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있어요. 그러나 전투에 있어서는 브랜트를 담을 자가 없어요. 한마디 하고 이런 자에 거절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 없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믿죠. 우리 로마서에 있을까? 우리 성경적인 시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수위적이랄게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단점이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교육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관심이 갖지 않으니까 단점을 찾을 것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은 장점이 없어서 단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사람을 쓸때 보면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장관들 뽑을 때만 1년, 2년 단점 나오면 못 뽑고 나가요. 실제 이런 일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2년 3년가 장관이 들어가요. 반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체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의지를 타고나죠. 그 사메어 헌팅턴이 편집했던 책이죠. 작년에 편집했던 책. 이 독서를 갖다보니 컬처메터스라는 책이세요. 뭐가 중요하니까. 책도 촌스러운데. 컬처메터스라는 책인데 내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촌스럽습니다. 괜찮은 내용이에요. 저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진국은 선진 문화가 있고 문화결정문화예요. 후진국은 후진 문화가 있다. 각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게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단미에서 오신 분도 죄송하지 모르지만 단미나 이런 데 후진적인 데는 어떠냐 뭐가 안 되면 항상 남의 탓을 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제국적인 이론 때문에 안 된다. 방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안 된대? 누구 때문에. 우리 경우도 3일째이면 8.16 때 기념식을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본 욕 안 돼요. 일제의 해방 등에 있습니다. 1945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57년, 68년 지났어요. 60년 가까이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일본 때문에 정신 나간 얘기죠.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는 남의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된대요. 누구 때문에 안 되니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항상 핑계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병든 논리예요. 우리는 3.1절과 8.25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왜 3.1절이 싫다나? 감정에 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분석이에요. 분석. 그렇지 않아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8.25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일본의 감정을 잡고 분석하고 뛰어야죠. 중국인이 분석하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 미국 이기는 거예요. 미국이 기울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세플러스 USA. 이게 우리 주제예요. 주제. 적어도 각이 당에 있는 분야에서 뛰어잡자는 거. 여러분들에서 뛰어 올라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년 안에 뛰자고. 그래서 그거 갖고 불철주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내가 볼 때 몇만 명은 돼요. 몇만 명. 아주 특출난 브랜드들이 뛰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근처. 근데 문화가 어떠냐? 선진국은 어떠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뭐를 보완해야 될 것이냐? 순전 자기 분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려면 문화는 항상 남의 것을 핑계하고 남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화입니다, 문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럼을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드는 겁니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찬양 인도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불참을 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보면 이상해진 여자애들인데 찬양은 이 두 달만 하면 막 인기 폭발이에요. 그냥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근데 이게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밤이 끊이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애가 자기보다 미모도 떨어지는 애가 인기를 얻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들이. 이메일에 뭐 익명성 그런 게 되게 나오죠. 저는 그런 식의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거절하지 않습니다. 들어봐요.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받아주고 이유가 없으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려요. 예를 들어 찬양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시다. 찬양인도가 바꿔야 됩니다. 유튜브 왜 바꿔야 되니? 찬양인도자 영성이 없어요. 정말 이제 찬양인도가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가 더 영성이 있냐? 어떤 게 영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펴봐요. 기초 영성이 높지 그래요. 그걸 바꿔야죠. 영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또 찬양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들어봅니다. 그걸 왜 바꿔야 되니? 그랬더니 확인 음악성이 없어요. 빛이 밤낮 떨어지고 각자 집어때리고 작업처럼 섭섭해요. 아, 그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막 작업자가 욕하고 막 그래요. 안 떼지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바꿔야죠. 빛이 안 떨어지고 정확하게 노래 부르지 말고 그죠? 어떤 그
이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또 작가님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인간성이 더럽대. 내가 그러죠. 인간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무슨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느냐. 어떤 분야에서 경쟁을 할 때느냐.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강점이면 강점에서 경쟁을 해야죠. 거기서 1등이 될 수 있는 거. 강점 갖고 뛰어야죠. 강점 갖고. 여기 지금 제가 몇 분을 보니까 그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또 어른들도 계시네요. 내가 어른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그 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잘 못 들어보던 용어를 많이 쓰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점, 왜 강점이란 말이 어떠냐? 없어요. 며칠 남았어요.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믿음,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는데 승일교회는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분명히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다 떠나요.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용어의 문제, 용어의 문제. 한 4년, 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그 서울대 경영학과는 백년철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해서 내가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들이 엄청나게 다른 나쁜 거 아시죠? 부산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인 제가 듣기에 앞부분만 들려요. 편집을 전해드려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저렇게 들리는데 뒤에는 뭔지 안 들려요, 이게. 근데 그 친구도 뭐 예외 아니에요. 앞부분은 정확한 뒷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가지고 우리 그 동네 에피소드로 있었는데 여름철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울대를 다닌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집을 많이 얻습니다. 교회 근처에 집을 많이 얻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집이 좀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리면 그냥 그 교회 근처에 와서 숙대 앞에 자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대 둘이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둘이서 이제 남자의 둘이서 자고 있는데 이 매니저 녀석이 이름 받으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쿠르트죠. 야쿠르트죠. 서울 출신의 그 친구가 방안하는 거죠. 내가 야쿠르트 해주마냐 인마. 야쿠르트죠. 무슨 소리야? 누구까지 야쿠르트죠. 야쿠르트죠. 잘한 말. 야쿠르트죠. 몇 번 보더니만 갑자기 부산 친구가 말을 보는 거더니만 선풍기 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선풍기가 너무 바람이 세니까 야등으로 틀어줘.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걔는 약으로 틀어주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약으로 틀어주라고 들려요. 리스닝이 안 되는 리스닝.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강단에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진지한 말씀으로 여러분 약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앉아있는 청년들은 저 목사님이 목이 마르신가? 왜 약국을 들고 있을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들리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벌어져요?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아, 이 문제는 용어의 문제구나. 젊은이들이 용어를 배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잘 배우지 못할 때 그 용어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이 용어를 잘 모르면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끌어가지고 전세대, 기성세대가 쓰는 용어들을 정립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얘기가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몇년 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했어요. 그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goal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늙은이들처럼 꿈꾸는 일,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하게 그게 중요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꿈만 보고 있습니다. 꿈 얘기만 하고 하나도 대가를 치려고 코스트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꿈 얘기만 하고 뭐하니 뭐 못하라고.
이익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꿈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꿈 얘기할 때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했습니다. 목사님. 꿈이 중요하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라고. 처음부터 자매들한테 형제들한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라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들이냐? 십자가 못 버리고 등으로 휙 돌리더라고. 이게 됐나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자매들은 농담을 하는 게 알겠어요. 그러나 농담이라기보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십자가 그러면 고난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나 꿈에 대한 대가를 지라는 말이나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를 위해서 바꾸고 그걸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대가를 지라 이것은 젊은의 미덕이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다. 이것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 거정이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그 연결을 시켜주니까 전 세대가 한마음과 뜻을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 강점으로 일하는 인생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고전적으로 쓰는 용어는 이겁니다. 은사대로 살라예요. 은사를 개발하라. 그 들어보셨죠?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뭐 여자 이름 아니에요? 왜 들어가요? 은사를 카리스마타 기프트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신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은사라는 단어를 더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단어가 뭐냐면 개성 가지고 살라. 한동안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성 가지고 살라. 그때 한 친구가 오더니만 뚜껑 맞은 머리 있죠, 이렇게. 그리고 청바지 다 찢어 있고 막 엉덩이 살까지 막 보이고 이러더니 목사님 이 정도면 개성이 있죠.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건 개 같은 성격이고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개성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 야 이것도 이게 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바뀐 게 뭐냐 하면 강점으로 일하라. 강점 가지고 일하라. Build on your strengths.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게 용어로 바꾼 게 벌써 두 차례 바꿨잖아요, 두 차례.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는 이렇게 바뀝니다. 언어는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의 본질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리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목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점이 있어요. 강점 갖고 뛰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무슨 교육이 되어야 되냐. 강점의 문제를 발견하는 교육이 되어야 돼요. 뭐가 강점이야?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게 강점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면 하면 즐거워요. 저는 설교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해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쉽게 한다 그 얘기보다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막 3주째 주일만 빼놓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설교 준비는 그때까지 다 해요. 토요일 날 들어가더라도 주일에 저는 설교 6번 하거든요. 1, 2, 3, 4부 설교, 5주는 청년부 설교, 젊은이 한거 저녁에 몇 도가 있는 주일에 3가지 설교를 6번 해요. 새벽기도 다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싫지 않아요. 즐거워요. 은사기 때문에 이런 은사,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발견하고 그런 거. 또 하나는 자기는 아무리 즐거워도 듣는 사람이 또 즐거워야 돼요. 자기는 즐거운데 그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경건한 자세를 갖추면서 그러면은 불안하지
막 내 인생은 뭐 성악 풀림의 전도이고 같은 인생을 하냐고 도지백박을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겠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 것 이게 세 가지 말고 더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대개 보면 자기 강점을 그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뛰면요 누가 되었던 거냐 가능해요 저는 그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 저하고 한 말을 딱히 못 쫓아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기름 부은 거 그거 갖고 뛰어야죠 천부적으로 운동 자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뛰어야죠 되지도 않는데 주신 분이면서 다른 거 같은 것도 해야 되냐 같이 부리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한테는 목표자가 있다고 격려해 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했던 장로님도 봤고 안 된대. 경건의 모양이 없었는데 어디 안 된대. 억울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된대. 한 시간 동안 비밀 뭐 얘기를 하면서 안 된대. 목사님들이 몰랐더니 지금 잘 안 된대. 비밀 돌리더니만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슴이 아파요. 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소리 때문에 최양락 목소리가 달랐대요.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을 깬다나 난 지금도 흩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듣기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빠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여전하죠. 몇 년 전에도요. 목사님들의 모든 목소리는 다 홀리고 있어 했잖아요. 이런 거. 저는 그런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전혀 없어요. 전혀. 저는 남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제 자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목소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왜 그랬냐. 제 목소리가 되게 빠르잖아요. 빠른데도 비교적 잘 들리죠. 이유가 뭐예요? 서울 발음이기 때문에요. 경상도처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름이 그 아프리카도 약품 같아. 그대로 서울 발음이니까 정확한 발음이죠. 정확한 발음. 아무리 빠르다 알아듣고 또 주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음성학자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회사를 살았으니까. 나는 내 강점 갖고 산다니까요. 강점 갖고. 저 그러잖아요. 난 80에서 접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80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강점 갖고 뛰어요. 운동선수들이 와가지고 저는 오자마자 피곤할 때 운동을 합니다. 조금 그렇거든요. 7.7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점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환상의 콤비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강한 싸움을 해요. 제가 조금 못하면 조금 할것 같아요. 편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싸움을 들 거 아니에요. 더디 닿는 것 같거든요. 내가 수영장에 가면 뛰어 있잖아요. 나 안 해요. 들어갔다 나오질 않아요. 왜 인생 길지도 않은데 왜 약점 갖고 거기서 얼쩡얼쩡 돼가지고 욕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만 해도 인생이 짧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족구하고 내일쯤에 농구할 겁니다. 농구 잘하거든? 잘하는 거에도 잘하는 거예요. 이때는 선수니까 길게 세면서 그런 거 해야 돼. 축구 아이디어도 잘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안 되는 거 뭐 라이사키 잡아줄 것 같아요. 미식 축구나 구경밖에 못 해봤어요. 할만 하겠어요. 강점 갖고 있는 거예요. 강점 갖고. 삼성을 다시 돌아갑시다. 삼성 하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갖고 뛰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보세요. 하나에게 그렇게 많은 외치상 삼성만큼 은사를 많이 받고 잠재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삼성은 힘 갖고 진짜 뛴 건 나중에 눈을 벗고 죽을 때 한 번 정도예요. 안 썼다고 안 썼다고 누가 제일 속도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장병 걸렸대요. 이 정도면 다 있나? 왜 중도하고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중도하고 안 쓰니? 불을 있는데 왜 불을 안 붙이고 맨날 베개를 쓰고 그러니? 여러분, 나주님의 기쁨 되게 많은지 몰라요? 그 찬양을 딱 열심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러가게 됐다. 그 찬양 부르시는 게 잘 이긴 사람 딱 하나입니다. 강점감이 일하지 않으면 나 죽음의 슬픔 되기 원하네요.
꿈이 계속 빠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합기도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합기도 책을 읽고 싶어 읽었겠습니까? 요즘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범죄의 친구인데 한국말에게 감을 주시는 게 아닌지 하여튼 그 9.11 테러 이후에 참 살기가 힘들어요. 여행 다니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 핸드캐리어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방이 짐바닥이 그리고 다 짐 부셔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정신없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 고수부지에서 축구시합 하다가 비행기 시간 딱 맞춰서 가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짐을 제대로 못 삽니다. 못 사는데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6시간 비행기 틀려고 그러면 책 3권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다 싹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거기 사장도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책을 골랐습니다. 쭉 골랐는데 거기에 십신기도에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십신기도에 그런 책. 얼핏 합자가 보이고 얼핏 기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비행기에서는 그러니까 십신기도에 관한 걸 좀 얘기해봐야지. 그리고 딱 집어넣는데 앉아서 꺼내봤더니 십기도 책이에요. 십기도. 참 이렇게 인생에 엉킨 경우가 있죠. 그 어떡합니까? 이것도 사장님의 특별 선물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더니 이번에 전세열력을 십기도 누가 있겠는데 노르웨이 우회시가 같은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우회시가. 내가 여기 끝나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십기도 잘하는 방법 합기도 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요약을 했다고요. 첫째, 한 줄기 붓처럼 움직이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두 번째, 경계처럼 내려라. 아니, 물티지. 네 번째, 천둥처럼 때려라. 제 중심을 잡고 하늘처럼 돌아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의 소문이 부무섭지. 기능은 다 있네. 그러나 제가 물결에 대해서는 무리하지만 그때는 있긴 한다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결국은 합기도 잘하는 것도 목회하고 똑같구나. 강점과 집중력을 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점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 가지고 집중하는 게 무술이에요. 무술. 힘도 집중하지 않아요. 내 강점 가지고 집중하는 게 합기도 말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강점 가지고 요즘에 걸리는 바람이에요. 설교 듣기 쉽게 합니다. 강점력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약점.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잘 읽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점이 일어나지 않고 장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약점 잘 보아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장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럼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바로 1절과 2절을 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쭉 보니까 그 여자분이 감동하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을 보면요. 삼손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거지. 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 내가 여자를 보았다. 정말 이거 아니 기성모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완전 찌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자를 보았다. I have seen a Christian.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내가 불러준 여자를 보았다. I have seen a Christian.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에 정말 낙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여자 이름 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여자에 낙해가지고 광야에 도망치면서 부인을 내신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별풍대로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바세바라는 그 아줌마하고의 김통사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터져버린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한테 넘어갈 정도인지 얼마나 여자 약한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자유에게 떠안고 죽었죠? 아비석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나와. 그죠? 아비석 껴안고 무슨 뭐 여성의 힘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뭐 그러다가 죽는 읽어보면 좀 지저분하죠. 별 인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성경이 많이 있는데 여자만 보면 감동이 되고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게 어떻게 해. 그러나 그걸 약점인 줄 알아요. 잘 자기가 그 반응할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제
사탕하고 칼 갖고 싸울 때는 가슴이 약하잖아요. 가슴이 끌떠들어요. 이 브리스 가드, 이 흉배를 두고 헬멧 쓰잖아요. 아킬레스건 그런 거 맞잖아요. 우리 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잘 보완을 줘요. 제대로 약점이 있는데 그 성질 컨트롤 해야죠. 어떤 사람 권력력, 어떤 사람 돈 좋아하고, 어떤 사람 먹는 거라고 그러면 성적으로 못 쓰고 먹는 데 푹 빠지고, 애서도 그랬잖아. 먹다 망한 놈 아니야, 먹다 망한 놈. 어떤 사람은 잠, 그놈의 잠, 잠자다 망하고, 잠자다 비행기 우치고, 이게 힘들 아니에요, 진짜. 잠, 어떤 사람 우울증, 판나면 판나 슬럼프라 그러죠. 봄에는 봄 판다 그러고, 여름에 여름, 가을은 가을. 지금 언제 충만한 적이 있어서 판나 슬럼프를 만나면, 미친 슬럼프에 슬럼프에. 이런 약점이 있어, 약점이.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서 주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 얘기는 제가 다 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약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청년들에게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국 상술에 대해서 책을 한 30, 4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중국 상술, 중국 방법.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딜 가나 전 세계 상권을 쥐고 있는 건 두 민족이더라고요. 북한과 중국인. 중국인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비교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연구예요. 요즘 내가 중국인들이 상술해가지고 이제 지지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중국의 방법을 쭉 읽어봤습니다. 중국의 방법을 읽어보니까 방법 가운데 3분의 1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상대편을 교만하게 만들고 굉장히 성대인데 인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교만해질 때.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겸손합니다. 그 사람도 만나는 것 같아요. 절대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싸우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힘 있고 겸손이죠. 또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움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되어도 난장판단이 돼요. 피해는 없어지고, 주변 없어지고, 엿뿌려가지고 이거 막는 사람이 없어요. 힘은 있는데 교만하다 해보십시오. 그거.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힘 있고 교만하다는 반대시가요. 반대시. 그 싸움의 기술을 잘 잡아야 돼요. 이긴 상대로 싸울 때 이긴 상대. 무슨 얘기예요? 교만보다 더 약한 사람. 작년입니다. 9월 20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빙수의 집회 담당교수 집회를 할 한라그래서 갈라그 했었는데 우리 교회 세종대학에서 전주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학 교수님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러면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좀 비중하겠어요. 공신력이 있어야지 그 일주일 미룬 바람에 제가 빙수의 집회 안 가가지고 살았습니다. 화요일 날 제 일정이 뭐였냐면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갔다가 아니 아침에 월드트레이드 센터 아침 그 꼭대기 스카이라운지에서 밥을 먹고 점심 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뉴저지에서 분명 일찍 갔을 거예요. 7시에 밥을 먹고 8시 반쯤에 원산을 쳐다보다가 거기서 함께 마지막 휴대폰 전화 한 통 하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었을 건데 저는 사실 아찔했어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정도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안 갔거든요 거기를. 그때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금년 3월에도 그 그라운드 지로에 갔다 왔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끝나자마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였느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미국에 대해서 동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미국적인 시각으로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꼴통이 돼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견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걸 갖다가 골고루 알아야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인데도 편향적이 될 수 있어요. 편향적이. 그래서 오히려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다른 시각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로 미국에 동정적이었느냐.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악의 축이라 그러는 나라들. 이라크의 후세인, 그 코수염이 뭐라 그러냐면 애도를 표한다 그랬어요. 코수염이 애도를 표함.
이란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안 됐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안 돼. 이란도 유감. 이라크도 애도를 표한다.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다 예의주시하면서 동정했어요. 아마 미국 역사상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지금 지구상 유일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테이프의 앞면 끝부분입니다. 뒷면에 계속하여 전병욱 목사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